기다렸네 이 순간 기쁨을 내가 기보이래. 안녕하세요, 테너 하재훈 인사드리겠습니다. 테너라면 행복하죠. 어떤 배역이든 내가 한번 내 목소리로 이중섭이라는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서서히 작품에 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저만의 어떤 표현력을 가장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제 목소리의 매력은 밝고 어두운 색깔을 좀 잘 표현할 수 있지 않나, 부끄럽지만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대인지 나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난 소프라노 이윤경 선생님은 이미 한국 오페라계에서 이미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와 표현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역시 이번 작품에서도 굉장한 표현력과 그리고 마사코라는 역할을 본인의 목소리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중섭의 부인인 마사코 역할을 맡은 소프라노 이윤경입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살짝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마사코가 일본 여자였으니까 혹시 막 되게 일본스럽게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긴장했는데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되게 흥미 있었어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연기한다는 건 어렵기도 하고 또 그만큼 재미있는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저희 테너 하재훈 선생님은요, 사실은 제가 이 작품 통해서 처음 만났는데 아마 역대의 이중섭을 연기하신 분 중에 가장 실물과 비슷하지 않으실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생기셨다고 해요. 키도 크시고 늘씬하시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성악가인데? 테너인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중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이중섭의 어머니와의 이중창입니다. 그 중간에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40이 넘은 저로서도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 울부짖지 못했는데 이번 작품 하면서 아무래도 그 작품에서 조금 울컥하지 않았나, 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년 이중섭이라는 작품이 정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오페라를 지금도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처음 올리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공연을 했다가 사라지는 게 늘 아까웠는데 이 작품은 매년 올려지면서 매년 완성도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리고 선율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아주 편안하게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는 음악이에요. 부르는 저희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그런 점에서 이 오페라 이중섭의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중섭 선생님의 일생 중에 가장 가족과 단란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을 때를 많이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한 번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인터넷으로도 한번 싹 찾아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이번에 이중섭 선생님의 작품을 뒤에 영상으로 많이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런 작품을, 유명한 작품들을 한번 보고 오시면 굉장히 익숙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큰 뜻 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신다면 저희 무대에서 더 큰 목소리, 더 멋진 목소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페라 이중섭 늘 많이 와주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재미있고 더 재미있을 겁니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